전 여자 국수였던 두 선수의 제도전에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제25기 한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4강전 첫 번째 경기 해설의 고근태 구단과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18기 여자 국수였던 김혜민 선수와 제21기 여자 국수였던 오유진 선수가 만났습니다. 두 선수의 제도전에 불이 켜졌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모두 여자 국수전에 우승한 적이 있는 굉장한 강자이고요. 또 상대 전적도 오유진 선수 기준으로 4승 3패로 굉장히 박빙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결승에 올라가도 이번 결승전도 굉장히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결승전에 올라갈 주인공은 누가 될지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시죠. 제25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합니다. 대회 방식은 16강 토너먼트로 치러지고요. 전기 시드 4명, 예선 통과자 12명이 시합을 벌입니다. 현재는 4명의 선수만이 남아 있습니다. 상금은 우승 1,500만 원, 준우승 700만 원입니다. 대국 규정은 각자 제한 시간 1시간에 1분 초읽기 1회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참 재밌게 꾸려진 4강전입니다. 이 반대편 쪽 최정 선수와 송혜령 선수가 4강전에서 만나게 됐고요. 오늘은 오유진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대결인데요. 전 여자 국수들의 만남입니다. 네, 두 선수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건 올해 여자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전 때였는데요. 당시에 김혜민 선수가 중종반에서 힘을 보여주면서 후반에 강한 오유진 선수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 바둑 같은 경우에는 김혜민 선수의 역전승이었는데 두 선수의 대결을 살펴보니까 이제 오유진 선수 기준으로 4승 3패인데 오유진 선수가 당한 3패가 다 미세한 개각바둑 승부에서 이겼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김혜민 선수가 끝내기에서 결코 오유진 선수보다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바둑을 보시면은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김혜민 선수와 오유진 7단의 대국. 이 흑번 순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올해 여자 바둑리그에서 성적은 김혜민 선수는 10승 4패, 또 오유진 선수도 정규리그에서 10승 4패를 기록하면서 이번에 올해 여자 바둑리그에서 공동 3위를 기록했거든요. 네. 이런 성적만 보더라도 오늘 대결 참 만만치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유진 선수가 이제 여자 랭킹 2위인데 김혜민 선수가 지금 현재 5위거든요. 네. 랭킹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 전적과 또 최근 전적에는 오히려 김혜민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아마 김혜민 선수 입장에서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승부에 임하고 있을 겁니다. 네. 김혜민 선수는 참 오랜만에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4년 만에 본선 진출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4강까지 한번 기세를 타더니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이번 또 여자 바둑 리그에서 김혜민 선수가 1지명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프로 여자 국수전에서도 아마 자신감을 갖고 대국에 임한 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유진 7단은 작년에
최정구단과의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준우승에 그쳤었는데요. 올해 다시 한번 여자국수에 도전하게 됩니다. 자, 초반은 김혜민 선수는 우하귀 쪽 소목을 두었는데요. 네, 뭐 초반 진행은 어떻게 보면 무난한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김혜민 구단 눈목자 구침을 선택했습니다. 일단은 차분하게 귀를 지켜두면서 좀 승부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저번 8강전 오우진 선수의 대국을 봤을 때 오우진 선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둑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오늘 대국도 오우진 선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공격적인 바둑을 구사할 것 같은데 김혜민 선수가 어떤 식으로 바둑을 진행을 시킬지 궁금해집니다. 상대에 따라서 또 기풍이 바뀌기도 하나요? 오우진 선수는 길게 바둑을 가져가고 끝내기가 강한 선수라고 알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그러한 평가가 많긴 한데요. 네. 또 오우진 선수가 오랫동안 여자 랭킹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남자 선수들과의 대국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모습은 사실 그냥 후반만 강하다고 해서는 결코 만들 수가 없는 성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만한 자리에서는 과감히 싸우기도 하고 또 수익기도 강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 것 하나 빠지진 않지만 오유진 선수 하면 끝내기라는 인식이 강해서요. 대부분의 이제 상위 랭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특정 어떤 분야가 강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강하지만 조금 더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이제 기풍이나 스타일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바둑을 보시는 바둑팬 분들께서도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네. 자, 좀 고민을 한 끝에 우상귀 쪽 날일자로 걸쳐갔고요. 참 여자 기사 중에서 구단을 보기가 어려운데 김혜민 구단은 이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로 기사의 단위라는 것은 그 선수의 실력도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꾸준하게 오랫동안 프로 기사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지표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혜민 선수는 정말 꾸준히 프로기사로서 좋은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초반에 정말 오랜만에 3-3을 파지 않고 좀 무난하게 바둑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이렇게 3-3이 안 나온 게 오랜만이네요. 네. 자, 오유진 7단은 다시 좌상귀를 굳혀두고요. 지금은 큰 곳이 여러 곳이 있죠. 하변 쪽도 좋은 자리고요. 이런 식으로 걸치고 받을 때 이런 식으로 키울 수도 있고요. 네. 지금처럼 3-3을 파서 백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바둑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이쪽으로 협공을 해서 이 백 한 점을 공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백돌을 공격하면서 이쪽의 모양을 키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김혜민 구단은 3-3을 선택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초반에 굉장히 신중한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1시간, 제한시간 1시간 바둑은 장고 바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빠른 속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초반 진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초반에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중후반의 운영이 훨씬 편해지거나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일단 이쪽으로 막네요. 저는 이쪽으로 막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쪽으로 막고 날 일자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변을 서로 견제하겠다라는 뜻일까요? 이제 여기서는 흙이 두 가지 응수가 있는데 네. 이쪽을 치받고 저 치게 된다면은 저희가 자주 볼 수 있는 이제 이 진행이 되겠죠. 네. 이 진행이 되겠고 이제 이 진행은 우호진 선수 입장에서는 백이 할 만하다. 이쪽의 모양이 이상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쪽을 치받지 않고 그냥 붙이는 수는 이러한 전투가 되는데 지금은 흙이 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있거나 또는 호구 쳐서 백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 석점을 버리면서 바꿔치기 하는 형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단순하게 진행한다면은 흑은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진행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와서는 좀 대형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앙에 큰 대형 정석을 만들어서 바둑판을 좀 좁혀 나간다. 그리고 좀 복잡하게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석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복잡한 길이냐 아니면 간명한 길이냐. 이 정석 선택에 따라서 갈릴 것 같은데요. 자, 쉽게 손이 나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수순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제 오늘 이 바둑의 어떤 흐름이 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좀 복잡한 길을 선택했네요. 네. 여기서도 백이 비틀 수 있을까요? 뭐 비튼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쪽을 막지 않는다면은 글쎄요. 뭐 손을 뺀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늘어주는 수는 별로 잘 두진 않거든요. 이쪽을 늘어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흙이 다시 이쪽을 두면은 똑같아지기 때문에 흙이 이쪽을 두지는 않고 이쪽을 는다거나 또는 젖힌다거나 이런 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스크 색깔을 돌가리기를 하고 오진 않았을 텐데 딱 이 백과 흑의 색깔에 맞게 마스크도 착용을 하고 왔네요. 네. 재밌네요. 네. 따로 뭐 돌가리기가 끝나고 뭐 색깔에 맞춰서 마스크를 줄 것 같진 않은데 네. 자, 오유진 선수가 여기서 막아가게 된다면 참고도처럼 정석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막아가는 참고도를 조금 더 보여드린다면 네. 끊었을 때 백은 이제 마늘모로 둬야 하고요. 이쪽을 들어서 혹시 백이 이쪽으로 두는 수는 이쪽의 축이 이쪽을 끊는 수와 단수치는 축이 흙이 좋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할 수 없고요. 백은 이쪽을 밀어갈 때 흙이 다시 젖히고
있는다면은 여기 이쪽을 단수를 쳐서 이런 식으로 이게 대형 정석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흙도 이런 식으로 두어서 꽤 복잡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뭐 중앙 힘싸움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누가 좋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배석상으로는 이 진행은 흙이 불만은 없어 보여요. 이쪽에 흙돌이 먼저 있고 또 백을 압박하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진행은 쌍방 큰 불만은 없지만 둘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진행합니다. 네, 지금은 뭐 거의 외길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르게 둘수 있는 수가 이쪽을 젖혔을 때 이쪽을 잇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호구 쳐서 똑같이 흙이 빠지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백석점을 버리고요. 네. 아까는 이렇게 단수를 쳤다면은 지금은 단수를 치지 않고 이렇게 두 칸을 벌려서 조금 더 느긋하게 하는 진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수 역시 쌍방 큰 불만 없는 하나의 어떤 정석 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다른 수가 있나요? 다른 수가 나오면 신수 등장인가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다른 수가 만약 나온다면은, 긴장되네요. 지금 은근히 기대 중입니다. 사실 이런 외길 정석에서는 바로바로 손이 나오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죠. 정석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정석 이후의 모양에 대해서 좀 예상을 했을 텐데요. 제가 보여드렸던 참고도는 사실 오유진 선수가 이쪽을 맨 처음에 날 일자를 갈 때부터 이 참고도를 머릿속에 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수를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다시 한번 어떤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금 뜸을 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역시 입구자로 외길 수순 그대로 진행합니다. 네, 처음에 생각했던 수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었는데 조금 아쉽게 됐네요. 여기서 있는 수와 호구치는 수둘 중에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호구치는 수를 선택했고요. 초반전부터 굉장히 신중한 두 선수입니다. 이 모양이 재밌는 게 네. 가장 최근에 김혜민 선수와 우유진 선수가 여자 바둑 리그에서 붙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지금과 배석은 조금 다르지만 김혜민 선수가 백을 잡았었고요. 이런 비슷한 형태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두 선수 모두 그때 대결에서 이런 비슷한 형태가 나왔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면에서 그때 대국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는 그런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네.
모양이어서 좀 고민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뭐그 당시와 이제 배석은 좀 다르지만 뭔가 어떤 특정 선수와 자주 대결을 하다 보면은 그 선수가 썼던 수법이라든지 최근에 두었던 대국 같은 게 머릿속에 많이 남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바둑을 둘때 그런 부분이 유독 신경 쓰일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게 승률이 안 좋을 때더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네. 뭐 오히려 상대방이 좋아하는 수법을 역으로 들고 나와서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수법을 상대방이 쓴다 그러면은 사실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인데 네. 좀 반대로 좀 내가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좀 상대방이 좋아하는 수법을 역으로 들고 나온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바둑을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네. 합의원의 정석 그대로 진행이 됐고요. 자, 여기서 방향이 궁금한데요. 합의원의 흑돌을 바로 움직이진 않죠? 움직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흑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당장 흑이 움직이면서 어떤 백돌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백이 그냥 두 칸을 벌리면서 빠르게 안정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것보다는 뭔가 어떤 백의 세력이나 두터움이 조금 확고해질 때쯤 뭔가 침입이나 또는 돌을 움직이는 것이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네, 협공했습니다. 이 수는 이제 오히려 은은하게 다음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상기시키면서 백돌을 압박을 하는 거고요. 네.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쪽을 두모로 해서 흑집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백도 그렇죠. 이런 곳으로 돌을 지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한 점을 압박하면서 중앙 쪽으로 두터움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백도 지켜두고요. 지금은 이제 흑의 입장에서 좌변 모양과 상변 모양을 견제하는 것을 생각을 할 텐데요. 커 보이기는 좌변이 좀더커 보이는데요.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좌변의 모양은 당장 백이 한 수를 둔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지배되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 같으면은 상변을 먼저 들어가서 이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 후에 이쪽 변화에 따라서 좌변에 대해서 뭐 삭감을 한다거나 또는 침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집을 지어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군요. 역시 두터워 보이면 좀 멀리서 바라봐야 될까요? 두터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재밌다고 할수 있는 게요. 상대가 두텁다고 해서 너무 빨리 침입을 한다거나 어떤 좀 대응을 한다 하면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어떤 모양을 지우는 방법은 상대방이 한 수나 한수 정도를 뒀을 때 이제 집이 확실하게 될 때쯤 그 전에 들어가는 게 상대 입장에서도 받기가 까다롭거든요. 네. 근데 지금 타이밍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타이밍을 잘 잡아야겠는데요. 아니면 오히려 이런 곳을 한번 더 띄어서 흙 모양도 같이 키우고 다음에 손 빼면은 이쪽을 늘어서 백의 약점을 노리면서 한번 같이 한번 중앙으로 진출해 보겠다.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수 있어 보입니다. 이러면 정말 모양 싸움이 되겠는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중앙에서 뭐 모양 싸움 또는 대세전 싸움이 되겠죠.
오유진 7단과 김혜민 9단의 대국입니다. 초반전 흑의 선택은 어디가 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25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김혜민 9단과 오유진 7단의 대국인데요. 자, 김혜민 9단 좌하귀 쪽 정석을 진행 후 이제 착점을 합니다. 좌변 쪽으로 갔습니다. 네, 좌변 쪽을 먼저 갔네요. 네. 고근태 9단은 상변을 예상을 했는데 네. 저는 상변 쪽을 먼저 가는 게 좀 먼저 떠올랐었는데 네. 김혜민 선수는 일단 좌변 먼저 사실상 갈라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미끄러 들어가는 수와 또 붙이는 수 귀 쪽으로 어쨌든 좀 변화를 이끌어서 타게 하는 수법이고요. 그리고 백이 이쪽으로 다가온다면은 이렇게 두 칸을 띄어서 안형을 확보하면서 빠르게 안정을 하겠다. 네, 이런 뜻입니다. 네. 가장 백의 입장에서 떠오르는 수법은 이쪽을 귀를 일단 먼저 지키고요. 흙이 두 칸 아래로 벌리게 된다면은 다시 위쪽으로 모자를 씌워서 흙을 자연스럽게 압박하면서 이쪽에 중앙집을 만들거나 또는 두텁게 처리를 하는 것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네. 오히려 이런 곳을 두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빠르게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백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에 비해서요.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흙을 계속 압박하길 원한다면은 변보다는 귀 쪽으로 다가서는 게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공격할 여지를 남겨놓는 거죠? 네. 돌이 100%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직 못 살아있는 것은 차이가 꽤 크거든요. 네. 여기서도 고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좌변 쪽 변화에서부터 이제 어떤 선택이 될지 좀 전투적인 바둑으로 갈지 여기서부터 시작일 것 같은데요. 시간은 두 선수 밸런스가 좀 맞춰지고 있고요. 네. 이번 한 수 한 수 굉장히 지금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수익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 올해 여자 바둑리그에서 정규리그에서 정말 똑같은 성적을 내주면서 공동 3위를 기록했거든요. 10승 4패라는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김혜민 9단은 그 10승 중에 우유진 선수를 한번 이겼던 좋은 기억이 있고요. 두 선수가 여자 바둑리그 주장으로 활약을 하면서 두 선수 모두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시켰기 때문에 네. 주장으로서의 자기 몫은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민 9단은 참 얼굴은 앳돼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도 키우고 있는 엄마거든요. 네. 이렇게 꾸준히 성적을 유지하는 비결도 참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뭐 꾸준히 공부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일단 가장 먼저 해보는데요. 네. 자, 오유진 7단도 올해 8월 15승 1패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올해 하반기 때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이번 주 스케줄도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었다고 들었는데 체력적으로 오유진 7단이 좀 괜찮을까 그런 걱정도 들긴 하네요. 네, 아무래도 뭐 대국이 많아지다 보면은 많이 둘 때는 뭐 하루에 한 판씩 둘 때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3일에 두 판 이렇게도 두게 되는데 그럴 때면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체력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눈빛은 아무래도 좌상귀 쪽, 좌변 쪽을 향하는 것 같고요. 쪽을 받아두어야 하는데 귀 쪽이냐 변 쪽이냐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그거를 수익기를 하고 있겠죠. 아, 변 쪽으로 향했습니다. 네. 오늘 고군태구단의 예상이 다 빗나가네요. 네, 아무래도 저의 그 방향이 오유진 선수나 김효미 선수 마음에는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유진 7단은 변 쪽으로 향했고요. 흙은 백이 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눈목자를 한번 미끄러져 들어가고요. 네. 여기서 백이 3-3으로 지켜둔다면은 이런 것을 한번 붙여서 음수타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가볍게 한 칸을 뛰어나와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둔다면은 이런 것을 붙이는 수도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백의 반발을 염두에 두어야겠죠. 당장 백이 이렇게 반발을 했을 때 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붙이는 수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은 이 교환을 먼저 하기 전에 이런 곳을 붙인다거나 위쪽을 붙이는 수를 먼저 둘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교환을 하지 않고 둔다면은 똑같은 형태가 나왔을 때 이런 곳을 붙여서 이쪽에 흙이 듣고 있는 많은 선수들을 활용해서 이쪽 변화에서 조금 더 이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위로 붙이는 수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백의 반발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흙이 이런 곳을 붙였을 때 이쪽에 약점 때문에 약간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귀로 받는다면은 다시 젖혀서 끊어지면 잡히기 때문에 이쪽을 민다면은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다음에 두 점 잡는 수와 이쪽을 치받는 수 빠르게 좀 안정을 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붙이는 수는 백이 이쪽을 젖히고요. 이쪽을 젖힐 때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쪽을 이어서 물론 민은수는 선수가 되겠지만 이렇게 늘었을 경우에 흙이 아직 못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붙인다면은 지금 백은 이 진행을 선택할 확률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흙이 계속 중앙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백은 이 흙돌을 압박을 하면서 이쪽에 큰 집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오진 선수도 큰 불만 없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붙였습니다. 이쪽을 젖히고 이쪽을 젖힐 때 한 점을 잡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바꿔치기인가요? 어차피 흙은 단수를 이렇게 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은 백이 나가서 이 석점을 제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흙이 단수를 치게 된다면은 지금은 이것을 따내게 된다면은 단수 쳤을 때 이 한 점이 잡히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는 선택할 수가 없고요. 백은 다시 이쪽을 막고 흙은 이쪽을 따내서 흙은 귀에서 삶을 확보하고 백은 이쪽에 두텀을 확보하는 진행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진행보다는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진행이 백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두터운 진행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둘 확률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네. 여기서 그냥 느는 건 아, 귀쪽으로요? 네. 그냥 느는 건 백은 있거나 빠지거나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은 일단 빠지게 되겠고요. 그럼 당장 끊는 수는 이쪽을 막아서 두 점이 잡히는 수와 중앙으로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고요. 네. 그러면 그렇다고 미는 수는 그냥 백이 늘어줘서 흙이 살 수는 있지만 이거는 백의 형태가 훨씬 좋거든요. 너무 커지네요. 네. 지금 흙의 목적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더라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백의 형태가 집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형태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귀에서 사는 수보다는 조금 더 백에게 모양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자, 같이 이 선으로 되젖혀 가는 것. 그 수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 그 수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수가 없는데요. 네. 혹시 뭐 끊는 수를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게도 싸울 수가 있군요. 뭔가 떠오른 당장 떠오르는 수는 아닌데 여기서 뭔가 생각이 길어지고 있어서 이 수를 뭐 생각해 본다면은 백이 이쪽으로 만약 단수를 친다면은 흙이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거는 흙도 일감으로는 해볼만해 보이고요. 백이 이쪽으로 느는 수. 이것도 이쪽을 막고 두 점을 잡는 수와 위로 뚫어가는 수를 맛보기로 둘 수도 있어 보이고요. 막상 끊는 수가
만만치 않네요. 끊는다면 밑으로 늘었을 때 흙이 맞게 되어서 아마 끊는다면은 제 생각에는 일감은 아까 보여드렸던 백이 이쪽 변을 뚫리고 뭐 다시 이쪽을 밀어간다거나 해서 이쪽 모양을 키우는 게 가장 일감이거든요. 네. 아마 이런 진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결국 밑으로 젖혔고요. 여기서는 넘겨주는 게 일단은 일감입니다. 차단하는 것은 이렇게 미는 것은 잘안 되고요. 단수 쳤을 때 이쪽을 받아야 된다면 이렇게 해서 이거는 망했죠. 흙이 잘 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잡는 수가 백이 반발이라면 반발인데 네. 그냥 알기 쉽게 단수를 이렇게 치고요. 그러니까 백이 이을 때 이렇게 쳐도 되지만 그냥 단수를 쭉쭉 치고요. 이쪽을 막아가면은 다음에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때 흙이 이런 식으로 지키면은 이거는 부분적으로는 흙이 모양을 잘 갖추었기 때문에 이건 흙의 성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차단하는 것보다는 넘겨주고 계속 몰아가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아, 역시 뒤쪽으로 단수를 치면서 참고도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백도 아직 공격할 여지는 계속해서 남아 있고요. 그래프는 수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5대 5를 그리고 있네요. 네. 여기서 흙이 좀 고민이 되거든요. 흙이 단순하게 삶을 빨리 도모한다면은 이쪽을 만음으로 둬서 바로 사는 게 막을 때 이렇게 둬서 바로 사는 수가 있고요. 네. 안에서 사는 것보다는 바깥으로 나가고 싶다 하면은 치받는 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백이 위로 는다면은 이렇게 둬서 이거는 확실히 살아 두었죠. 네. 하지만 치받았을 때 백도 살려주지 않고 아래쪽으로 들게 된다면은 아래쪽으로는 부분적으로는 이제 삶을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흙은 중앙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중앙으로 탈출은 했지만 안에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백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게 됩니다. 네. 지금 이두 가지 중에서 흙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치받았습니다. 네, 이 수는 백이 안에서 사는 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중앙으로 나가고 백이 위로 늘어서 이쪽의 두터움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주고 싶다 하면은 바로 아래쪽으로 사는 수를 남겨두고 바로 살거나 또는 뭐한칸더 나가서 잡으러 올때살 수도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늘어서. 네. 아래쪽에 사는 수가 그러면은 이제 남게 되었죠. 네. 아마 당장 살지는 않고, 그래도 이렇게 한칸 정도는 뛰어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찌됐건 지금 백의 형태가
두텁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머리를 내밀 수 있을 때는 내미는 것이 베개 모양을 좀 지우는, 삭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백이 적극적으로 포위를 해갈 때 흙은 살아놓을 길이 있습니다. 일단 백도 이렇게 안역을 지워가는 방향은 선택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앙을 좀 키우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 형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이런 곳을 압박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뭔가 이쪽을 침입을 한다거나 또는 이런 곳을 붙여서 이쪽 모양을 정리를 한다거나, 네, 뭐 그런 수들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쪽을 더 둔다면은, 아직 못 살았기 때문에 더 둔다면은 이런 곳을 붙여서 계속 압박을 하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뭔가 흙이 이렇게 늘었을 때 다음 수순들이 흙의 입장에서 딱 마음에 드는 수순들은 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아, 백의 입장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모양은 더 이상은 건들진 않을 것 같고, 상변을 정리하거나 또는 하변 쪽에 침입하는 수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네. 자, 우유진 선수 상변 정리냐 아니면 하변의 침입이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혜민 고단 아직까지 굉장히 팽팽합니다. 제25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4강전 첫 번째 경기 이후의 수순들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제25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오유진 7단과 김혜민 9단의 대국입니다. 좌변 쪽 흙이 한 칸을 뛰고 난 후에 오유진 7단의 선택이 궁금했는데요. 와, 오유진 7단은 입구자로 붙여갔습니다. 네, 그 수도 뭐 후보 수에는 있었던 수인 것 같은데, 네, 쪽을 흙이 늘었을 때 그 후에 수순이 마땅한 수순이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교환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보통이라면은 이제 이런 곳을 끼우는 수를 노려야 하는데 흙이 단수를 치고요. 이럴 때 이쪽을 젖히면서 지금 이쪽을 백이 젖힌다면 넉점을 잡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두 점이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손해가 더 크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끊었을 때 백이 중앙을 이을 수밖에 없고요. 네. 흙이 이쪽을 잇게 된다면 다음에 백이 이쪽을 막아도 이 흙은 살아있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이 후수로는 끊었지만 흙이 선수를 뽑고 이런 곳을 어깨 짓는다거나 또는 이런 곳을 협공한다고 했을 때 특별히 백이 끊는 것 이상의 어떤 효과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이쪽을 젖혔습니다. 이거는 백이 받아준다면 지금 이렇게 안에서 사는 것은 흙이 불만이거든요. 그렇다면 김혜미 선수 생각은 받아주면은 그때 이쪽을 늘겠다. 그리고 백이 이쪽을 끊으러 온다면은 여기서는 이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오히려 단수치고 늘어서
먼저 백의 모양이 흠집을 내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네요. 네. 백이 끊는다면은 이렇게 잡아도 네. 돌이 돌이 없는 거죠? 네, 돌이 없는 거죠. 장문으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받아준다면은 그때 위로 늘겠다. 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둔다면은 오우진 선수도 이제는 이쪽을 끊는 것보다는 아예 이쪽을 한 점을 잡고요. 오. 그러면은 다음에 이쪽 약점 때문에 흑이 이쪽을 밀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하지만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흑이 전체는 못 살아 있습니다. 그때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당장은 두지 않고 일단 이런 식으로 모양만 잡아놓은 후에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길게 보는군요. 그냥 네, 백은. 지금 당장은 어떤 차단하는 수 또는 공격하는 수가 굉장히 강력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교환만 해놓고 차후의 변화에 따라서 공격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섣불리 공격을 하기보다는 좀 멀리 내다보고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방법. 이것을 굉장히 잘해야 하는데요. 자, 오래오래 괴롭힐 수 있으려면 방금 말씀하셨던 참고도가 좀 예상이 되고요. 막아가는 것도 당연한 한수 같아 보이는데요. 네, 변 쪽이요. 네. 저도 막는 수는 막지 않는 않고 오히려 중앙을 막았을 때 흑이 이쪽을 젖혀 나오는 이 형태는 집으로 굉장히 큰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는 수는 사실 절대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모양들을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이때 늘었을 때 네. 오진 선수가 어떻게든 너무 끊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을 끼우고요. 흑이 이렇게 치는 거는 지금은 이렇게 한 점을 버리고 넉 점을 제 앞에서 이거는 백이 할 만할 것 같고요. 이렇게 둘때 있고 단수를 칠때 나가고요. 백의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거는 이쪽을 늘었을 때 축은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단수를 하나 치고 두었을 때 여기서 이쪽으로 느는 수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 흙이 이렇게 돌리는 거는 네. 백이 이쪽을 끼우는 수가 선수로 듣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치받아서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리는 수는 흑이 잘안 되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흑은 한 점을 따낼 수밖에 없고요. 네. 다시 여기서 백도 이쪽을 이어서 맛은 좀 나쁘지만 어찌됐건 흑도를 끊었고 상변이든 하변이든 큰 집을 둘 중에 하나는 낼수 있다. 이런 식의 방향으로 수 있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흙이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쪽은 물론 집이 깨지겠지만 이쪽 집이 커지겠고요. 또 반대로 흙이 이쪽으로 나간다면은 잡기는 물론 어렵겠죠. 자연스럽게 상변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끊어만 온다면은 백도 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수순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투력이 강한 선수가 좀 유리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일단 이 진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네. 아직도 백이 이쪽을 꼭 끊을 필요는 없거든요. 아. 아직도 큰 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상변을 가볍게 지키고 뭐 다음에 끊는 수와 이쪽 침입하는 수를 맛보기로 볼 수도 있고요. 뭔가 꼭 어떤 이쪽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형세라고는 일단 보여지는데요. 네. 우유진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여기서 시간을 꽤 많이 사용합니다. 자, 예상 외의 곳에서 시간을 좀 사용하는 오유진 7단이고요. 마가 갔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같이 늘어갔고요. 여기서 두는 수가 지금 생각했던 어떤 참고도일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까지는 오유진 7단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두었기 때문에 이 이후의 변화가 더 궁금하거든요. 네. 과감하게 끊는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정도로 1단락을 짓고요. 다시 큰 자리를 두어 갈 것인지. 그냥 밀어갔네요. 계속 뭔가 압박을 하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네. 이거는 흙도 늘어야 합니다. 이쪽을 미는 수는 뭐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쪽을 계속 밀어갔을 때 이쪽에 집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자연스럽게 반대로 안 좋은 점은 이쪽에 흙돌이 놓이면 놓일수록 흙의 공격도 쉽지 않고 다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수가 강력해진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수순만 봤을 때는 늘게 되면요. 이런 곳을 몇 번 밀어둔 후에 이쪽을 다시 지킨다. 또는 하나만 밀어놓고 다시 이쪽을 끊으러 가는다. 단수 치면은 있고 이을 때 이쪽을 지켜서요. 이 흑돌은 살아있지만 다음에 이제 이쪽을 막는다는 어떤 좀 기분 좋은 끝내기가 남아있죠. 이렇게 끊어간다. 물론 이 상황에서는 흑선수긴 하죠. 여기 뭐 이쪽을 밀어간다거나 백도 이쪽을 이어야겠네요. 아. 뭐 이쪽을 어깨 짚어 간다거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백이 쉽게 끼우는 수를 결행했다가 이쪽으로 끊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칠 수도 있습니다. 역점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이쪽도 받아주어야 되는데요. 네. 이때 이런 곳을 끊어서 이쪽의 정리가 백이 어렵다고 판단이 든다면은 흑은 과감하게 역점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백의 입장에서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쪽을 이어서
장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은 지금은 배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흑이 언제든 변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군요. 다시 한번 끊는 수를 보여드리면은 네. 이렇게 되겠고요. 이쪽을 꽉 잇고 이 끊는 수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깨 짚는 수가 일단은 일감으로 보입니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이것도 뭐 누가 좋다,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백도 어찌됐건 흑돌을 끊었기 때문에 이 흑돌을 공격을 하면서 이쪽에 집을 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곳을 백이 밀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좀 안 끊는 것도 좀 이상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돌이 끊어지지가 않는다면은 붙이고 이 일련의 진행이 과연 백이 득인지는 득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둔 이상은 끊는 것을 생각하고 뒀을 텐데요. 네, 계속 오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끊는 수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쪽에 수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과연 끊는 것이 이제 옳은 판단인지에 대한 좀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운 장면이긴 합니다. 이 판단이 이렇게 밀어놓고 이쪽도 한 번 뭐 더 밀어놓고. 이런 곳을 그냥 가서 계속 끊는 수를 압박을 하면서 바둑을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일단 과감하게 끊어놓고 그 이후에 행마를 통해서 바둑을 진행을 할 건지 그 판단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어디가 될까요? 흙을 어떻게 괴롭혀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오늘 오유진 칠단이 한 수 한 수 장고를 쓰는 부분이 많네요. 초반전부터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요. 자, 다음의 수는 그냥 쉬워 갔습니다. 그런데 상변도 아니고 중앙 쪽을 노골적으로 키워가네요. 네,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쉬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근데 예상 밖의 수가 나왔습니다. 뭐 쉬는 수의 의도 자체는 끼우는 수를 노리면서 중앙에 집을 만들겠다 뭐 이런 네. 뜻인데요. 그리고 이쪽으로 흙이 다가온다면은 이렇게 붙여서 나가겠다. 붙여서 나가서
여차하면은 석점만 잡는 게 아니라 이쪽을 통째로 끊어서 전체를 노리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흙도 못 살아 있으니 함부로 이쪽으로 압박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그시 압박을 하는 거군요. 계속 여기를 이제 신경이 쓰이도록 두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상변은 못 들어온다. 그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뭐 어깨 짚는 정도는 이런 식으로 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당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대신 이쪽의 모양을 키웠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살짝 눌리는 것 정도는 견딜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흙도 좀 다른 수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흙은 일단 이쪽을 이런 식으로 압박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길 원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쪽의 약점이나 또는 이콽을 뒀을 때 붙여 나왔을 때 어떤 대처 같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수는 참 오유진칠단의 기풍에 맞는 수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어찌됐건 최대한 상대방 입장에서 좀 애매하게 느낄 수 있는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이 흙의 다음 수는 아니면 그냥 걱정 없이 그냥 좌변 쪽으로 호구 쳐서 살면 안 되나요? 아, 이쪽으로요? 네. 그런 수도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살게 되면요. 백이 또 이런 식으로 오게 될 거고 그러면 아직도 끼우는 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약간 아쉽죠.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수를 들고 나올 것 같은데 어깨 짚는 건 무난하지만 백도 만족할 만한 하다. 이제 이 수 같은 경우에는 뭐 무난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어찌됐건 우진 선수가 여기를 뒀다는 이유는 이거는 내가 견딜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흑의 입장에서 뭐 이렇게 해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상대방이 이 수는 예상을 했을 텐데 이거는 괜찮다는 얘기인가 보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강력하거나 적극적인 수를 일단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민 선수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 백을 뭐 누르는 정도로 충분히 흙이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미는 수와 그렇죠 그냥 날일자 둘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날일자를 선택했네요. 백의 의도대로인 건 알지만 흙도 흔들만 하다라는 판단에서 어깨를 짚어갔고요. 백도 그냥 날일자로 달리면서 모양을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 자리가 제일 커 보이는데요.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다른 곳은 오히려 잘 떠오르지가 않을 정도로 이 자리가 워낙 큰 자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렇게 둔다고 해도 어차피 백이 차단하는 거는 흙이 살아놓고 백이 약점이 좀 있기 때문에 공격이 물론 압박감은 느끼지만 흙이 충분히 타개가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전체를 공격하는 수법도 흙이 탄력이 좋기 때문에 견딜만 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쪽을 계속 두는 것보다는 이 자리가 일단 굉장히 좋아 보이는 자리입니다. 네. 좌변 한 칸 뛰어가는 수.
모양의 급소처럼 보이는데요. 오늘은 좀 전투를 할것 같다가도 잔잔하게 흘러가네요. 하지만 결국은 전투를 할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쪽 끼우는 수가 계속 두 선수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결행을 하거나 또는 뭐 지키거나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흑이 지킨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좋다는 판단이 서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키기는 어려워 보이고 흑이 이런 곳을 둔다거나 다른 곳을 둔다고 했을 때이 노림은 아마 오유진 선수가 결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당장 뛴다고 했을 때 만약 바로 결행을 하면요. 이쪽의 맛은 나쁜데 당장 지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쪽을 씌어갈 수 있어 보이거든요. 네. 뭐 이쪽으로 끊는 거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아래쪽으로 끊는 거는 사실 여차하면은 버려도 되고 또 이쪽으로 지금은 당장 넘어가도 맛은 고약해 보이지만 딱히 눈에 보이는 확실한 수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행이 된다면은 일단 이 정도로 맛이 나쁜 채로 그대로 두고 이쪽을 공격을 할 거고요. 이렇게 둔다면은 흙도 이 전체를 다 살리는 것보다는 뭔가 이런 식으로 이 석점 정도는 충분히 줄수 있다. 좀 가볍게 보면서 타겟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흑도 지금 실리가 괜찮나요? 집은 뭐 지금 서로 확정가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긴 한데 네. 흙은 20 쪽에 20집 정도 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이쪽을 뛴다면은 20 정도 모양은 되고요. 40, 50이 좀 약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100은 100도 50 정도는 확정가가 중앙이 좀 애매하긴 한데 확정가가 50 정도 나와 있고 대신 흙은 이쪽에 기대할 수 있는 집들이 좀 발전성들이 100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이 중앙 쪽세 점을 가볍게 보면서 처리를 할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집은 확보를 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사실 백집 이쪽 집이 지금 확정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흙이 뭐 이런 데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집이 어디까지 깨질지가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집이 일단 모양은 커 보이지만 아직 집이 확실하게 다 지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확정가가 흙이 많다, 백이 많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 바둑은 좀갈 길이 먼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흙이 모양을 키워가려면 화변은 일감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화변의 한칸 모양을 키워갈지, 화변을 두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 공격이 신경이 쓰이는 건데 네. 그렇다면은 뭔가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교환 같은 거를 하고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당장 떠오르는 수는 딱히 없어 보이는데요. 또 이런 곳을 붙인다 하더라도 백은 이렇게 늘면서 오히려 흙이 악수견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바로 사는 수도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사는 수는 조금 작아 보이거든요. 물론 한 수의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큰 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켜둡니다. 네, 지금은 일단 지켜둔 거죠. 네.
상변이었군요. 아, 고민 끝에 선택한 수는 상변 쪽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좌변 쪽 흙 대마가 신경 쓰였던 것 같은데요. 자, 다음에 오유진 7단, 다음 작점은 어디가 될까요? 제25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4강전 첫 번째 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25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오유진 7단과 김혜민 9단의 대국. 김혜민 9단은 고심 끝에 상변 쪽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유진 7단이 바로 하변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굉장히 큰 자리죠. 네, 역시 지켜놓지 않으니까 바로 들어가네요. 입구자로 씌워서 공격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쪽에 백의 형태가 두텁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두는 거는 백도 이렇게 나와서 거의 한 점이 제압을 당할 거고요. 흙이 강력하게 버틴다면 이쪽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백이 이쪽을 붙이고 젖힐 때 이쪽을 늘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수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을 붙이고 바로 끊어서 이 한 점을 활용을 하면서 타기하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약간은 복잡하겠네요. 호구 친다면은 막고 이쪽을 밀어가서 끊었을 때 이거는 복잡합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겠네요. 그렇군요. 일감은 뭔가 이 한 점을 버리는 게 지금 일감이거든요. 네. 뭔가 전투를 벌이기에는 배석이 오히려 백이 두터운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이쪽을 붙여서 이렇게 버리거나 또는 위로 늘어서 뭐 이런 식으로 버리고 대신 선수를 뽑고 뭐 이런 곳을 흙이 돌이 왔는데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이런 곳을 압박을 하면서 뭐 공격을 하다. 공격을 해서 또 이쪽에 모양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인데 네. 여기서부터 애초에 이 싸움이 해볼 만하다고 보고 이렇게 두는 수요. 그래서 일단은 잘 떠오르진 않는데 좋네요. 쉬워 갔습니다. 자, 이제 난전이 시작되나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네. 아마 오유진 선수도 이렇게까지 두는 수는 생각 못 했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일감은 이쪽을 붙이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흙은 뒤로 받게 되겠죠.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창고도는 이쪽을 끊고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백이 나가게 된다면
호구치고요. 밀고 젖히는 수는 끊겨서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백도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늘모로 빗겨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흙도 나를 자로 나와서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중앙으로 서로 진출하는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뭔가 자세가 이거는 흙도 충분히 싸울 수 있어 보이는 자세이고요. 네. 다시 한번 붙이고 지킬 때 이쪽을 가만히 늘어둔다. 흙이 있는다면 끊는 수를 활용할 수가 있나요? 끊는 수는 당장 활용은 어려우니까 그냥 가만히 뛴다. 끊는 수는 잘 안 되죠. 이거는 여기를 뒀을 때 축장문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장문도 안 되나요? 네, 장문이 안 되죠. 장문을 어차피 한다고 하더라도 흙이 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귀가 잡히게 된다면은 흙의 입장에서는 별 볼 일이 없죠. 그렇군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뛰는 수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넣을 때 흙이 이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쪽으로 이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밀 때 이거는 밀 때 흙이 젖히면은 백도 끊어서 이거는 백이 할 만한 것 같고요. 흙이 이런 식으로 줄 수밖에 없다면은 이거는 백의 자세가 나쁘지가 않죠. 뭔가 탄력이 있고 이쪽에 약점을 바탕으로 나오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백의 자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단 1감은 이쪽을 붙이는 수입니다. 흙이 반발한다면은 이쪽을 끊어서 막으면은 이건 알기 쉽게 백이 성공한 모습이죠. 네. 이렇게 위로 누는 것도 단수치고 이으면은 흙이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으로 젖히는 수는 쉽지 않고요. 흙은 거의 젖힐 수밖에 없어요. 이때 오히려 끊는 수보다는 뭔가 자세가 이렇게 늘고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다면은 이렇게 두는 게 또 이렇게 두겠죠. 근데 이 싸움도 만만치는 않겠네요. 이쪽이 백이 선수이긴 하지만 백의 형태도 뭐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붙이는 수는 1감이었고요. 네. 흙이 젖힐 때가 어렵습니다. 가만히 늘어두면은 어차피 흙은 호구를 쳐서 백을 압박을 할 거고요. 네, 여기서가 지금 어렵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느느냐? 여기서 미는 수는 이건 흙도 젖히죠. 그래서 호구친다 하더라도 이거는 단수를 다 치고 이렇게 틀어 막게 된다면은 이거는 자충이 꽉 찼기 때문에 백이 답답한 형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뭔가 좀 명쾌한 타개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눈에 뭔가 확 들어오는 수법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무난하게 둔다면은 느는 수고요. 네.
그게 일감처럼 보이는데요. 네, 늘고 이쪽을 꽉 이을 때 뛰는 수 말고 이렇게 밀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 지금요. 이 미는 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네. 백이 이런 식으로 쌍립의 형태가 되면은 백의 모양이 힘이 좋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식으로 한 칸이 되면은 뭐 이것도 연결은 됐지만 모양 자체에 힘이 있다고 볼 수, 보기는 어렵습니다. 밀 때, 흙도 젖히고 싶은 자리인데 네. 끊어서 늘고. 근데 이 진행은 조심해야 되는 게 여차하면 흙이 이흙두 점을 버리고 이쪽에 세력을 쌓아서 이쪽 모양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수익기가 뒷바탕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끊거나 느는 수는 이 자리를 흙이 왔을 때이 밀고 젖히는 수가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모양이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마늘모로 나가는 수는 사실 좀 모양이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공격하기는 좀 싫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좀힘 있는 모습으로, 힘 있는 형태로 백이 나가고 싶은 자리인데, 네. 아, 끊어갑니다. 흙은 단수치고 나갈 때 단수치는 게 일감입니다. 네. 여기서 오히려 흙이 이쪽으로 뭐 단수를 쳐주고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가 되는 것은 흙은 집을 확보하고 백은 이쪽에 이제 모양을 차지하는 거죠. 이 진행은 흙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만인 것 같아요. 네. 백이 침입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강력하게 서로 전투를 벌이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백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부담스럽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백을 공격하는 게 지금은 방향성이 더 맞아 보이는데요. 위에 호구 단수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이선 쪽으로 단수를 치는 건 어떤가요? 그냥이요. 네. 너무 안 되나요? 아니요, 뭐 그건 아닌데 이제 이 교환을 굳이 안 하면은 백도 다양하게 둘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됐죠.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일단은 그냥 미는 수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교환이 없이 그냥 밀게 되면은 흙이 막았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백이 깝깝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밀게 되면은 막을 때 이번에는 백이 이쪽을 단수를 하나 교환을 하고 이렇게 젖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모양이 조금 숨통이 트인 형태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백의 모양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고 공격을 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네. 오유진 칠단이 여기서 칼을 뽑네요. 느는 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끊어갔습니다.
김혜민 구단도 고민이 깊어지죠. 한 수의 승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자리인데요. 네, 지금 인공지능을 찾아보니까 네. 인공지능은 흑이 이렇게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요. 아. 네, 이렇게 둬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고 있고 단수를 이렇게 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네. 여기서 백이 젖혀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쪽을 끊었을 때 네.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쪽을 붙인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것을 단수를 치고 이쪽을 젖히게 되면은 부분적으로는 백이 잡혔거든요. 끊을 때 다른 수가 있나요? 백이 끊을 때 단수 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건 백이 잡혔죠. 네. 어떤 수가 있나요? 글쎄요, 이 진행이 되면은 이 다섯 점을 버리는 대신 백이 이쪽에 활용을 해서 충분히 둘 수가 있다. 네, 이런 얘기네요. 안 큰가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실제 대국자가 두기에는 네.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네, 왜냐하면 이 돌이 잡히게 되면은 일단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여기를 밀 때 젖혀야 되는데 끊을 때 붙이고요. 네. 여기서 흙이 그냥 막는 것은 이쪽을 단수 치는 수가 있어서 이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네. 있는 순간 여기 절대 선수가 선수로 듣고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흙은 어쩔 수 없이 이 젖힌 수를 두기 위해서는 이 단수 교환을 해 주어야 하는데 네. 그리고 젖혀서 백은 잡았지만 이쪽을 대신 활용을 당하는 게 백한테 큰 이득이라서 백이 할 만하다 전체적으로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나 보네요. 대형 네 이렇게 해서 대형 사억 작전으로 이쪽을 다 버리지만 이쪽을 둘러싸가지고 이 중앙집으로 할 만하다. 굉장히 수익기가 깊습니다. 이 정도로도 가능하군요. 이 판단은 정말 한다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사실 보고도 잘 안 믿기는데요. 네.
저는 여기서 그래서 여기를 밀고 막을 때 여기를 미는 게 급소인데 여기를 젖히지 못하고 이렇게 빈 생각으로 나가게 된다면은 모양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기를 멈추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네 하고 이제 좀 다른 수를 생각을 했던 건데 여기서 수익기를 멈추지 말고 여기를 붙여서 잡힌 이후에까지도 생각을 해서 바꿔치기를 한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자세하게 해볼까요? 그럼 정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 교환을 미리 해둬야 됩니다. 어차피 버리게 이쪽이 잡히고 나서는 다음에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을 다 교환을 하고 이렇게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흑집이 9개가 잡혔기 때문에 26집이죠. 집이 26집이고 흑은 50집 정도가 나 있고요. 백은 이쪽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을 집이라고 보는 게 맞죠. 이거는 확실히 백이 편하네요. 아, 그런가요? 네. 와, 정말. 오히려 이거는 제 생각보다도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두 집 편한 게 아니라 뭐 반면 승부 정도는 되는 느낌으로. 그리고 흑집이 이렇게 다 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26집, 27집밖에 안 나거든요. 아, 여기 사석에 나 있군요. 28집밖에 안 나거든요. 막아갔습니다. 오진 선수가 이 진행 그대로 둔다면은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못뜰 수도 있지만 참고서를 보고 나니까 바둑은 참 어려운데요. 깊이가 느껴지는 참고도였습니다. 자, 김혜민 고단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요. 지금은 거의 외길이 됐고요. 네. 여기서 만약 밀어간다면은 흑은 이렇게 사실 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러면은 늘게 된다면은 이거는 진짜 통으로 들어갔어요, 집이. 네. 백집이 너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안 끊을 수가 없거든요. 이 교환은 없다고 치고요. 좌충이기 때문에. 자, 막았고요. 네. 그러면 여기를 붙였을 때 지금 인공지능 참고도는 단수를 쳐서 잡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버려야 한다.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집은 크게 주었지만 흑도 모양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오히려 잡을 수 있지만 잡지 않아야지만 바둑이 할 만합니다. 잡을 수 있는데 잡으러 가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활용을 다 당해서 바둑이 나빠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 오유진 칠단이 이 백도를 사석 작전으로 할수 있느냐? 자, 기대되는 순간인데요. 아, 입구자로. 역시 그 자리가 일감이죠. 네, 보통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나와서 이게 좀 아쉽긴 한데요. 이게 나와서
끊겼을 때 잡힌다고 하면은 보통은 여기서 생각을 멈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이준 선수도 만렘으로 나오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아, 인간적인 수예요. 사실 버리는 생각은 두면서 절대 못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방금 보여줬던 인공지능 참고도는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정상급 남자 기사들도 생각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그거는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워낙 또 뭐 강한 선수들이 많고 네. 또 실제로 정말 인공지능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잘 도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됐건 지금 100이 만렘으로 나오게 되니까 인공지능 그래프는 그래도 이제 흙이 나쁘지 않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모양이 갖춰지면 일단 흙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형태 아닐까요? 이제 앞으로가 사실 중요한데요. 지금 흑마가 뭐 지금 아직 여기는 전투 중이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아직 어떤 뭐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여기서부터 흑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떠오르는 수가 날짜로 진출하는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칸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이 밀어 올린다면은 또 젖혀서 백이 이런 식으로 잡으러 오게 되면은 뭔가 활용을 통해서 넉점을 버리고 이쪽을 다시 압박해서 이쪽에 큰 모양을 만드는 작전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백은 여차면은 여기를 붙여서 지금 넘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적당한 시기 때 흑도 이것을 미리 한번 붙여서 넘어가는 수를 선수로 방어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냥 두었고요. 네. 백도 지금은 넘어가는 거는 이쪽에서 결과가 좀 싱겁기 때문에 압박을 해야겠죠. 제25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오이준 7단과 김혜민 9단의 4강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